어떤 기업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약간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뉴로메카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좀 말씀드렸던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보면 산업용 협동 로봇의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이 종목이 제가 볼 때 선두주자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육축 관절 움직임에 지금 이제 로봇 같은 경우가 주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매출의 한 60% 정도가 지금 협동 로봇에서 발생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된다면 이제 북미로 지금 진출하는 모습이 좀 나온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북미 쪽의 주요 거점사로 지금 파트너를 좀 만들고 있는 상황. 여기 뭐 협동 로봇이라든지 자율 이동 로봇, 뭐 산업용 로봇 같은 시장에서 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지난주에 좀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지금 포스코와 함께 지금 이제 열림 정보 시스템과 함께 지금 이제 협동 로봇과 관련돼서 좀 계약이 좀 체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분명히 좀 이슈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측면에서 좀 로봇과 관련된 시세가 조금 나오지 않은 그러면서 이제 협동 로봇의 좀 선두주자를 볼 수 있는 뭐 뉴로마카에 대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시초가에 좀 매수하는 걸로 매매인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45,000원, 손절가 같은 경우는 36,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로메카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네. 아주 강하게 들어온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거의 하루 만에 외국인 보유율이 0%대였는데 1.46%대까지 올라온 기업이고요. 현재 이 가격대 같은 경우에 39,750원인데 윤여민 팀장님께서는 45,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휴먼자산운용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